상시 공략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에 고급 필터 예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작성된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36셀에다가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조건은 A34와 33과 A34 영역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위쪽에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특강주의 오른쪽 두 글자가, 어, 일주, 첫 번째 주, 일주에 해당한 데이터이고, 신청인원이, 음, 전체 신청, 신청인원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음, A33셀에다가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수식을 사용하여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작성할 때는 필드명을 위쪽에 있는 음,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는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조건이라는 필드 어, 대신에 공백을 두셔도 그냥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요. and 함수 입력합니다. and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요. 음, 특강주에서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right 함수 r i까지 입력하시면 r i g h t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D3셀에 가서 심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값이 문자 어, 숫자 1 입력하시고 주라고 입력하시고요. 1주와 어, 같고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조건은, 음, 신청 인원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F3셀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하셔서 범위는 F3부터 F30까지 선택합니다. 단, 평균 값은 모든 셀에 동일하게 비교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에버레지에 대한 가로를,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출입 값을 표시합니다. 평균 값은 모든 셀에 동일하게 비교할 거라서 절대참조. 그 다음에 F3 셀, F4, F5 이렇게 행의 위치는 달라질 거니까요. 이쪽에 대해서는 첫 번째 데이터에 비교한 데이터는 절대참조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의 셀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특정 필드만 추출하라 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시고 그다음 조건 범위는 미리 작성해 놨던 A33부터 A34를 선택하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A36셀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셔서요 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 A3부터 시작하셔서 G30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다음 홈 탭에 가셔서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 선택하시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요. 수식은, 음, 금액이 상위 다섯 번째 값보다 크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뭐 하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 입력하시고요. OR 함수를 입력합니다. 함수, 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이라는 함수이고요. 가로 열고요. 상위 다섯 번째 라고 한다면 라지 함수를 통해서 비교할 건데요. 음, 기준세를 어, 금액이 있는 G3세를 선택하고요. 그냥 선택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G3, G4, G5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를 눌러서 g 열0만 고정,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 그 값이 어, 상위 다섯 번째 값보다 크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 그 다음, 상의 다섯 번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함수 입력하신 다음, 금액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고요, 신표,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라지함수를 통해서, 금액에 있는 모든,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음, 다섯 번째보다 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상의 다섯 번째 값보다 크거나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심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심표. 두 번째 조건은, G3을 선택하고, F4, F4 두번 누르셔서, 어, 하이 다섯 번째 값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작다 어 작은 값 다섯 번째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스몰 함수 입력하시고 금액에 가서 금액에 가서 심표 다섯 번째 작은 값이라고 입력하시고 스몰에 대한 가를 닫고요 우알에 대한 가를 닫습니다. 네. 다섯 번째, 금액에서 다섯 번째 작은 값보다 작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네 번째 작은 값까지 어, 조건에 만족을 하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서 녹색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음, 상위 다섯 번째보다 큰가 하위 다섯 번째보다 작은 값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A2부터 G50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가셔서 음 인쇄 영역을 이렇게 설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하셔 갖고 A2부터 G50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셔갖고 인쇄 영역에 오셔서 인쇄 영역 설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페이지 옵션에 오셔서 A2부터 G50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범위 정한 상태에서 인쇄 영역 설정하시면 페이지 옵션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왔을 때 시트 탭에 이렇게 인쇄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처음에 설정하지 않았다면 인쇄 영역에 커서를 두시고 범위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을 클릭하시고 반복할 행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이 행을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음, 용지 방향을 페이지 탭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 그 다음, 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여백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셔서,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 그다음 머리글 바닥글에 음, 머리글 편집을 클릭하셔서 왼쪽 구역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시트 이름이 입력될 수 있도록 시트 이름을 음, 클릭하시고 시트 이름 삽입 네 시트 이름 삽입 눌러서 시트 이름을 추가해주시고 확인 다음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구역에다가는 현재 페이지 나누기 전체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전체 페이지 수 클릭하셔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음, 우리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신 다음 용지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고요 왼쪽 상단에는 시트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갔을 때두 번째 페이지에도 2/2두 어, e -E, 번째 페, 전체 2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 이 2행이 반복해서 인쇄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예제 특강 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주는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구분 필드의 구분 필드와 그다음 특강 날짜 기준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몇주 차라는 값을 구해서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음 이번 달 주차를 몇주몇 몇 주가 됐는지를 어 값을 먼저 구하시고요. 그다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D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WEEKN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WEEKNUM, 넘버 어, 선택하시면 위크, 함수에 대한 설명이요. 일정한 주가 아니, 지정한 주가 1년 중에 몇째 주인지를 나타내는 숫자를 반환합니다라는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함수 선택하고 더블 클릭, 특강 날짜를 선택하시고. 이 날짜를, 신표, 리턴 타입을, 문제에서 월요일부터 일주일이 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요일이 있는 숫자 2를 선택하고, 가로닫고 엔터. 그러면, 특강 날짜가 있는 22년 5월 3일은, 음, 19번째 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19라고 구해지고요. 여기에서 기준일에 해당한 날짜에 몇주 에 해당한 값을 빼서 실제, 음, 이번 달 주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이번 달 주차는 1년 중 특강 날짜에 몇 주에 해당한지 줄을 구하시고 기준일에 해당한 줄을 뺀 값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강 날짜가 1년 중에 19번째 주에 해당이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요 WEWIC 메뉴 M 선택하시고 기준일에 해당한 단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기준일은 딱 H1셀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신표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일, 어, 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문제에서 월요일부터 주가 시작하도록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숫자 1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네 그러면 음, 5월 3일은 어, 첫 번째 주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1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일단 한번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네 어, 5월 14일은 둘째 주, 그 다음에 5월 21일은 셋째 주, 5월 23일은 넷째 주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주차를 구할 수 있고요. 이제는 앞쪽에 있는 a열이 입력된 b회원과 그 다음 중간에 하이픈과 조금 전에 구한 숫자 뒤에다가 주자를 연결해서 하나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연결해준 n% 연산자가 아니라 문제 제시된 함수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하실 건데요. 음,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con 입력하시면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 첫 번째 텍스는 구분해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쉼표, 그다음 하이픈 빼기를 연결하겠습니다. 문자 큰따옴표 묶어서 하이픈 입력하시고 쉼표. 몇 주에 해당한 값은 조금 전에 구해놨습니다. 그럼 맨 끝에 가서 쉼표. 우리는 조금 전에 구한 값 숫자 뒤에다가 문자로 몇주에 해당, 해당하는 주자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문자 처리하셔서 줄을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이제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특강주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두 번째는 표 1의 특강 날짜와, 그 다음, 신청 인원을, 인원과, 그 다음 표 2를 참조해서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문제에서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앞에 신청인원 곱하기 기본 요금 찾아다가 요일별 기본 요금을 찾아, 찾아다가 곱하실 거고, 그 다음 1 마이너스 할인율, 요일별, 그 다음에 신청인원에 따른 할인율을 찾아다가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음, 어, 기본 요금까지만 한번 구해 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음 기본 요금 먼저 구할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기본 요금은 특강 날짜에서 어 요일을 구해 가지고요 월요일이면 숫자 1이 반환될 수 있도록 월요일이면 숫자 1 해서 요일에 해당한 어 숫자를 반환한 값을 가지고 우리 기본 요금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인덱스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차, 실제 값을, 음, 찾아다가, 그러니까 찾아올 영역입니다. 실제 기본 요금에서 해당한 값을 찾아올 거예요. 근데 기본 요금의 영역은 소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는 행. 열, 행과 열에 해당한 숫자를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행은 월요일이면 숫자 1, 화요일이면 숫자 2, 수요일은 숫자 3이라고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값을 숫자 1, 2, 3, 4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 어, 특강 날짜에 신표, 월요일부터 숫자 1로 표시하시려면, 리턴 타입을 2번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그 다음, 열이요. 현재 범위 정한 기본 요금은 하나의 열이기 때문에 별도로 열의 위치를 뭐 1이라고 넣지 않고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한번 눌러 보시면, 어, 지금 특강 날짜가 화요일이기 때문에 4,000원이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요. 토요일은, 음, 만원, 그 다음에, 일요일은 만오천원. 이렇게 요일별 기본 요금을 찾아왔습니다. 다음, 그럼 우리 이제 구한 수식을 조금 더 수정해 갈게요. 앞에다가 신청인원 곱하기, 어, 기본 요금 계산하면 일단 여기까지 구해졌는데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을, 음, 곱해서 빼래요. 할인율은, 어, 요일별, 그 다음에 신청인원별 할인율 표가, 어, 표 2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21명 이상이면 5% 할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당된 퍼센트 값을, 할인율을 찾아다가 계산을 할 건데요. 일단, 음, 아까 작성하셨던 G3셀에 맨 끝에 가셔서 클릭하시고요.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을 찾아다가 곱하기, 어, 빼겠습니다. 할인율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만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음, m, 4부터 p10 영역의 데이터를 이 영역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단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인덱스 함수는요, 행과 열의 위치를 넣, 넣어, 값을 넣어주시면 교차하는 값을 찾아옵니다. 행의 위치는 아까처럼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음, 월요일이면 첫 번째, 화요일이면 2, 수요일이면 3이라고 행의 위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 특강 날짜를 가지고 신표 리턴 타입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로 반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는 구했고요. 열의 위치는 신청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요. 신청 인원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문제 제시된 함수 중에, 어, 매체 함수를 통해서, 어, 내가 구하고자 한 신청인원 F3셀을 가지고, 그 다음, 현재 표 2에 1 이상, 6 이상, 1일 이상, 2일 이상. 이 데이터는 숫자만 입력되어 있고, 셀 서식을 이용해서 이상이란 텍스트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가서, 어, 내가 나의 신청인원을 찾을 건데요. 단, 지금 범위 정한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매치 함수는 음 찾을 값을 가지고 범위에 가서 찾을 건데. 음, 참조하는 범위가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보다 작음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18번 18, 18명이 신청했습니다라고 하면 보다 작음 21명보다 작은 11명 이상에서 데이터를 참조하겠죠. 그래서 보다 작음, 1. 그래서 오름차순, 오름차순으로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1이고요. 내림차순 작성이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 또는 텍스트 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에서 찾아올 때는 0이라고 입력합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오름차순이니까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탔고요. 매체에 대한 가로를 닫았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1 마이너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 주시면, 1 빼기 할인율을 통해서 구한 퍼센트를 뺀 값만큼 곱해서 금액이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 표 1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 3에다가요. 수강 분류별 음, 구분별 신청 인원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썸과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인데요. 먼저 k14 셀을 선택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열고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물론 if 함수가 없어도 조건은 작성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if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를 열고 수강 분류에 가서 우리 데이터에 수강 분류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수강 분류에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요. 어, 바로 왼쪽에 있는 J14, J15, J16, J열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F4, F4, F4 눌러서 J열만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구분에 가서 회원, 비회원에 해당한 데이터를 어,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A3부터 선택하셔서 A32까지 선택.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요. 같습니까? 어, k14와 같습니까? 아니, k13과 같습니까? l13과 같습니까? 13행과 같은지 비교할 수 있도록 f4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눌러서 13행을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곱하기 저희는 실제 어, 신청 인원에 대해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f3부터 f32까지 음, 선택하고요.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이제, 아, if 함수였죠. 그럼 제가 하나를, if를 쓰지 않았다는 조건서 생각을 했네요. 여기에서, 어, if 함수를 통해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신표로 어, 작성을 해야 돼요. 곱하기로 한다면, 어, if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음, 신표로. 어, 신표로 작성하셔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신청인원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 u m 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가로를 닫으신 다음, Ctrl-Shift-Enter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어, 표 3에 수강 분류별, 구분별, 신청인원의 어,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 문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표1의 특강 날짜를 이용하여 표4에다가 참가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참가비율은 100분율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텍스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지정하실 거고 그 다음,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간별, 어, 비율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전체로 나눈 다음, 음, 참가 비율을 계산하겠습니다. 일단, 음, 프리퀀시 함수가 나오면요, 결과를 표시할 영역에 하나의 셀만 선택하지 말고요, 이 함수만입니다. 프리퀀시 함수만, 1급 실기 범위 안에서요, 어,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리고 나서 등호 입력합니다. 음, 텍스트가 먼저 들어가요. 텍스트는 형식을 지정하는 건데요. 어, 값을 구한 일단 우린 값을 구하지 않았어요.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백분율로 표시할 건데요. 백분율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음, 숫자를 0,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입력하고 0.0이라고 하면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뒤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형식을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참가 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텍스 앞쪽에 이제 신표 앞에다가 실제 값을 구해 오셔야 되겠죠. 값은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간별의 구간별 어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눠서 참가 비율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퀀시 함수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FR 입력하시고요. 도수 분포를 세로 배열의 형태로 구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음, 첫 번째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특강 날짜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 프리퀀스 함수는 처음부터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 지정한 영역에 절대 참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데이터 영역 선택하고, 신표. 그 다음에 비교할 구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구간은 항상 문제에서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시작과 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항상 끝을 기준으로, 어, 범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K22부터 25 선택이 되지 않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으시면, 음, 그 날짜별, 구간별,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나누기 전체의 개수를 통해서, 어, 나눠서, 음, 비율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전체 특강 날짜도 사실 뭐 화요일, 토요일, 목요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요. 날짜도요. 숫자 형식과 동일합니다. 날짜를 이용하셔서 23부터 232 영역의 데이터의 개수를 구한 값으로 나눠서 음, 참가 비율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음다 작성이 되셨다면 맨 끝에 가셔서 음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참가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음 지금 이제 예제는 작성을 하셨는데요.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범위 정하신 다음 FR E E Q, U, E, N, C, Y. 선택하고 더블 클릭. 데이터는 특강 날짜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 다음, 심표 구간은요. 시작과 끝에 날짜가 있다면, 프리퀀시 함수는 항상 뒤쪽의 날짜를 기준으로 범위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구해져요. 음,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5월 9일 앞에 있는 데이터 다 세어봤더니 11건이 있고요. 그 다음 16일 앞에 있는 데이터를 세어봤더니 9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 17일부터 23일 7건, 그 다음 24일부터 30일은 3건이 있습니다. 이 값을 음 비율로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가 몇 건이었는지를 음 전체가 몇 건이었나 등호 입력하시고 카운트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전체 특강 날짜를 가지고 어 구하겠습니다. f 4 눌러서 절대 참조. 엔터 누르시면 전체는 어, 30건이 있고요. 동일하게 다 30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음, 11 나누기 30 이렇게 입력하시면 0.3667 이렇게 구해지고요. 이렇게 구해진 값들을 우린 텍스트 함수를 통해 가지고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백분율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현재 참가 비율처럼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한 수식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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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계산해 보고 아 맞게 작성을 했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맞게 작성이 됐나? 우리 백분율에 가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맞게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음, 서식까지 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미리 좀 값을 한번 구해봤던 내용은 범위 정해서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문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h3에 갖다 놓, 놓으시고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하면 오른쪽 음, 조금 작게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문제에서 나와있는 비고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수강분류, 그 다음에 신청인원입니다. 음, 문제에서는 음, 비고는 신청인원이 2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수강 분류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 또는 성인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f 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if, 만약에요. 신청인원이 그거나 같다. 문제 나와 있는 20명 이상이고 20보다 크거나 같고 a n 그 다음 수강 분류는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가로로 묶어서요. 수강 분류가 첫 번째 어린이입니까?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어린이가 아니라면 또는 수강 분류가 청소년입니까?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또는 수강 분류가 성인입니까?라고 어 어린이 또는 청소년 또는 성인 세개 중에 하나에 만족하고 하고. 3개 중에 하나에 만족하고 그리고 신청 인원이 20명 이상이라면 된 저희는 f n 비고에다가요 문자로요. 한글 자음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여섯 번째 있는 음 모양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고 엔터. 그렇지 않다면 else f n 비고에다가는 문제에서 그렇지 않다면 빈칸으로 표시하세요. 공백을 열큰 따옴표 열고 닫고 엔터. 이프 구문이니까 n 드 이프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음, 다 작성하셨다면, 네,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H 3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고 FN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수강 분류, 그다음에 신청 인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비고 작성한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위치에는 이렇게 별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실 건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음, 특강점 X, xlx라고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요. p2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고 어,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엑셀 파일입니다. 이럴 때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시고요. 연결 선택을 클릭하셔서 더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C 드라이브 안에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음, 스프레드 시트에 어, 상시 시험 문제 특강이라고 어, 저장된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데이, 테이블 선택이라고 표시가 되면 5월 특강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우리는 음 처음에 선택한 B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요. 어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구분은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수강 분류는 행에다가 배치할 거고요.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에다가는 금액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신청 인원에 대해서 어,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배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 어, 신청 인원에 대해서도 평균 값을 구할 거라서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음, 개요 형식까지 되셨고, 수강 분류는 그림을 참조해서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인과 어르신 두 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그 다음 어린이와 청소년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 그다음 그룹 1과 그룹 2에다가는 A클래스, B클래스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B클래스. 네, 그다음에 A 클래스, B 클래스 입력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는 숨기기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분석에 가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선택을 해제하셔서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다음은 음, 가필드 설정을 이용해서요. 금액에 대한 평균과 신청 인원에 대한 평균을 음, 천, 숫자 어,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아, 신청 인원은 또 소수 자리수가 있네요. 일단 어, 평균 금액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을 이용하셔도 돼요. 갓 필드 설정 더블 클릭하신 것과 동일하고요. 표시 형식에 오셔서 금액은 천 단위 구분 기호 숫자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어, 평균 신청 인원은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오셔서 표시 형식에 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선택하되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릿수를 1로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가로에 대한 행의 총합계 오른쪽에 표시된 걸 표시하지 않도록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에 가셔서, 어,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열의 총합계만 선택,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분합에 가셔서, 어,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선택합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밝게 식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에서 19번째 선택합니다. 다음은 음 회원에서 회원의 어르신 데이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회원 데이터들 중에 어르신을 찾아가면 음... 우리 위치로 봤을 때 F7과 G7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회원의 어르신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에 표시한 후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 F7세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하시면, 화면이 조금 작게 표시가 되죠. 제 화면이 사실 잘 보일 수 있도록 확대 작업을 해 놓은 상태였고요. 지금 이렇게 추출된 건 기본 100%로 표시가 된 겁니다. 현재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요. 어, 회원이면서 어르신에 해당한 데이터를 별도로 추출해 올수 있고요. 시트명을 더블클릭하셔서 저희는 시트 이름을 회원 어르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위치시키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 따로 위치를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음 다시 1번에 피벗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표에 24부터 20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클릭하면 이메일 주소로 연결되어서 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24가 클릭이 되기, 되지 않으니까 23을 음, 선택하거나 또는 D4를 선택하거나 하셔서. 음, 방향키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이 4셀을 선택하시고, 2 4부터 시작해서 2 10까지 선택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누르시면 2 4부터 연결된 2 10셀 영역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24부터 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유효성 검사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글자 이후에 반드시 굴뱅이가 포함된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된 값에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사용자 지정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음,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음, 만약에 서치 함수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음 엑셀 셀에다가 입력하고 오셔도 되고요. 조금 연습을 해보셨다면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S E A R C H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음, S E A R C H 직접 입력하실 때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골뱅이 기호를 찾겠습니다. 신표 어디에 가서 찾을 거냐면 이4 셀에 가서 찾을 겁니다. 그러면 골뱅이 기호가 첫 번째 데이터는 L22 e, e, 세 글자, 1, 2, 3세 글자, 여섯 글자 다음에 일곱 번째 있습니다라고 7이라는 값이 구해질 건데요. 이 숫자, 구해진 7이라는 숫자가 크거나 같습니까? 2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요. 음, 골뱅이 문자가 이메일 주소에 가서 몇 번째 있는지 숫자를 구한 값이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두 번째 이후에 골뱅이 문자가 있는지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 수식을 이용해서 입력되는 값에 제한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 클릭하셔서 제목은 특강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강 신청. 설명 메시지는 이메일로 신청받습니다. 그 다음, 이메일로 신청받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 경고 메시지, 오류 메시지가 있네요. 음, 중지 빨간색 X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에다가는 입력 오류. 오류 메시지에다가는 입력을 다시 해주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 IMD 모드에 가셔서 기본 입력 모드가 영문이 될수 있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문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자 할때또 잘못 입력했을 때 메시지 작성해 두셨고요. 필터 기능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음, 연락처가요. 연락처 D3의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031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터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그다음 시작 문자가 등호 대신에 시작 문자가 문제에 나와 있는 031을 입력합니다. 031로 시작하는 텍스트만 표시하겠습니다. 확인한번 눌러 주시면 연락처에 031로 시작하는 연락처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의 음, 피벗 테이블 문제, 그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필터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의 차트 수정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 현재 작성된 차트에서요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계열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럼 전체가 선택이 되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음. 우리는 금액 계열에 대해서 현재 왼쪽의 콤보에 금액을 선택하시고 금액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 문근 세로 막대형이라면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있는 문근 세로 막대형을 선택합니다.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금액 계열의 간격 너비를, 금액, 금액 계열의, 음, 새로 막대로 바뀐 금액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금액 계열의 간격 너비를, 간격 너비가 현재 150% 되어 있는데요. 20%라고 하니까 20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도형 스타일을, 그러 서식에,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문제에 나와 있는 미세효과의 황금색 강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미세효과의 황금색 강조 4를 클릭합니다. 다음 금액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액 계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어, 요소에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데요. 음, 기타 옵션을 이용해서요. 기타 옵션에 어, 레이블 서식에 현재 보시면 금액하고요. 금액하고 그 다음 값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이름과 금액이라는 계열 이름과 값을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값을 표시하겠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현재 기본 주 가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기본 부 기본 부 가로 하시면 되고 명칭이 좀 다른데요라고 하시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할까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고요 눈금선에 가시면 여기에는 기본 보조 가로라고 표시가 돼요 같은 겁니다 체크하시면 여기에 기본 부 가로가 체크가 되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명칭이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을 표시하고요, 가로축 교차를 축의 최대값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에 교차하는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축 서식 오른쪽 축 서식에 가로축 교차를 축의 최대값 선택합니다. 그다음 범례 위치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에 아 아래쪽에 오른쪽이네 오른쪽에 표시하겠다라고 오른쪽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어 채우기 및 선에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을 체크하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제시된 그림이 있기 때문에요.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고 나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 도형 서식 창을 닫고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시는 방법은 음, 기록을 해 놓으시고 단추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단추를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연결하는 방법. 둘다 결과는 같습니다. 사용자가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음, 단추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매크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컨트롤에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고요. 단추를 선택하시고 문제에서는 i3부터 j4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3 영역에 alt 키를 누르시고 j4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화면에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때 매크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수업, 장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에서 어떤 거를 매크로로 기록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G4부터요. G24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형식에다가 문제서 제시한 사용자 어, 서식을 입력할 건데요. 신청 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음, 조건은, 어, 대가로 묶어서요.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묶어서. 20 이상이면, 어, A간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처리하셔서 A간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음, 10 이상이면,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면 두 번째 세미콜론,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B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세미콜론, 그 외에는 시간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이라고 입력할 건데요.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작성을 일단 했습니다. 시간이라고 입력할 거고, 그 다음, 시간을 어, 신청인원 앞에 표시하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현재 20명 이상이면 A, 10명 이상이면 B, 나머지는 C라고 표시하는데, 이 앞쪽 어, A간, B간, C간, 뒤에다가 뒤에다가 어 우리는 신청 인원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신청 인원은 음 현재 18 5명 22명 이렇게 숫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표시할 거니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넣으실 거고요. 각각 위치에다가 0을 넣으실 건데 0을 하나씩 넣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신청 인원 앞에 표시하되 어, 수업 장소 A 간 B 간 시간은 셀 왼쪽에 붙여서 표시하고 신청 인원은 셀의 오른쪽에 붙여서 표시하시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예시도 A 간은 왼쪽, 숫자는 오른쪽. 아, 그러면 수업 장소 A 간 B 간 시간 앞에 어 입력하고 뒤에다가 숫자를 입력할 건데 사이에 공백을 넣겠다. 별표를 넣으시면요. 별표 뒤에 있는 걸 반복합니다.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 주면 한 칸의 스페이스를 계속 어 공백만큼 음, 반복해서 표시를 합니다. 여백만큼. 그래서 B 간 다음에도 별표. 그다음에 시간 한 칸의 스페이스 꼭 띄어 주셔야 스페이스 공백을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할 수 있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 그래서 20명 이상이며 A 간 다음에 공백을 채워서 숫자, 10명 이상이면 비간 다음에 공백을 채워서 숫자, 나머지는 시간이라고 입력하고 어, 공백을 채워서 숫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왼쪽에 수업 장소가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지정된 걸 일단 해제할수 있도록 비어 아무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텍스트를 수업 장소라고 했으니까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텍스트 수업 장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I6부터 J7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진행 여부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 누르시고요. 확인 누릅니다. G4부터 G24 영역을 다시 한번 범위 정하신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숫자, 아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요. 음, 신청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수업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주실 건데요. 조건은 그거나 같다, 5보다 그거나 같다면 수업 진행이라고 표시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세미콜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폐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폐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숫자 5 이상에 따라서 수업 진행 또는 폐강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텍스트에다가는 진행 여부라고 입력합니다. 진행 여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매크로 한 번씩 클릭해 보셔서, 음,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기타 작업 3의, 어,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음, 특강 신청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특강 신청 단추를 선택하시고, 클릭하면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까요? 음, 개발 도구에 어, 컨트롤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나서 클릭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선택하면 클릭이 되는 게 아니라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시면 더블 클릭하셔서 어, CMD 신청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문제에서 특강 신청 폼이 나타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신청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폼에 초기화 되면, 왼쪽 개체에서요,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특강신청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개체, 어, 프로젝트에서 코드보기 클릭하셔서, 개체는 유저 폼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폼의 초기화 작업,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어, 구분 중에 어, 회원, OPT 회원이 선택될 수 있도록 폼이 딱 실행되면요. 두개 중에 회원과 비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택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OPT 회원이 선택될 수 있도록 값을, True 값을 넣어주시면 실행했을 때 처음에 선택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특강 날짜 컨트롤에는 현재 날짜가 입력될 수 있도록. 그러면 txt 특강 날짜에다가는 현재 날짜, 데이트란 함수를 이용하셔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어, H4부터 I7 영역의 내용이 분류, CMB 분류 콤보 상자 목록에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MB 분류에다가는 CMB 분류 입력하실 때 CMB입니다. 가끔 CMD 오타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하게 이름 입력하시고요. 로소스라고 입력하신 다음 위치가 문제에 나와 있는 H4부터요. I7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단 h 아두 개의 열입니다. 그래서 CMB 분류에다가는 연결할 열의 개수가요. 컬럼 카운트가 컬럼이 열이고요. 개수입니다. 열의 개수를 두 개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컬럼 카운트를 2라고 입력해 주십니다. 그다음 음두 번째 문제를 음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셨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특강 신청폼에서 강신청폼에서 신청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개체에서 CMD 신청 선택하시고 프로시저에서 클릭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요 신청 버튼 누르면 어, 엑셀에 데이터가 입력될 건데 현재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 아래쪽에 입력될 수 있도록 행의 위치 값을 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입력 행이라고 쓰셔도 되긴 해요 행이라고 넣으셔도 되는데요 프로시저 입력하실 때 한글 썼다 영문 썼다 이렇게 바꾸실 때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냥 I라는 변수를 사용합니다. I라고 입력할 거고요. 레인지 기준점을 잡을 건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어, 왼쪽 화면에서 왼쪽 화면에서 A3셀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A3셀 기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어, 그냥 기준은 여러분이 A3을 선택하셔도 되고 B3을 선택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3셀을 A3, 기준으로 어,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A 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현재 커런트 그 다음 연결된 리전 그 다음 행의 개수를 row s 행의 개수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카운트 그러면 음, 현재 A3세를 기준 연결된 행의 개수가 위쪽에 표1이라고 입력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강호동이라고 입력되어 있겠죠. 그러면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네요 라고 3이라고 구해지는데 저희는 5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3 더하기 5가 되려면 현재 행의 개수 A3세를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3개인데 5가 되려면 더하기 2를 해주시면 5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입력되지 않은 1행과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도해서 플러스 2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제 셀즈, 우리 엑셀 셀에 가서 i라는 건 행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숫자 1은 열의 위치가 숫자 1이라고 하면 a열을 얘기합니다. 2는 숫자 b를 얘기하는 거고요. i열에, 조금 전에 구한 5행의 a열에다가, 그 a, o 셀에다가는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신청자라고 입력합니다. 이 신청자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폼 개체 가셔서요 이름 옆에 선택상자를 선택하시고 오시면 항목에서 이름이 TX의 신청자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CMB 분류, 그 다음에 어, 특강 날짜 신청 인원 이렇게 어, TX 신청 인원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아까 폼을 초기화 작업하셨을 때 CMB 분류에 I와 J 열을 연결해서 H하고 I 열을 연결했을 때두개 열을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컬럼 카운트 2라고 넣으셨는데요. 만약에 현재 작성된 예제에 콤보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속성에 오셔서 컬럼 카운트가 여기에 2가 되어 있다면 따로 열의 개수 컬럼 카운트는 2입니다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예제는 안 되어 있고요. 미리 또 일일이 가서 확인하는 작업이 번거롭습니다라고 하시면 우리 아까 하셨던 것처럼 그냥 컬럼 카운트 2입니다라고 해 놓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 속성이 되어 있다면 생략은 가능하고요. 어, 속성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저는 그냥 기본값 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아까 hi 두개 열입니다 라고 컬럼 카운트 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입력할 때 각각의 어, 텍스 상자 이름이나 뭐 콤보 상자 이름을 모른다 라고 하시면 개체 폼을 선택하시고 어, 속성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 화면에서 잠깐 내렸을 때 음, 구분입니다. 회원 비회원이라고 입력을 할 건데요. 이 회원과 비회원은 음, 선택을 하겠죠. 회원 또는 비회원 OPT 회원 그다음 OPT 비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요. if 만약에 사용, 어, 사용자가 폼을, 폼에다가 OPT 회원을 선택했다면 회원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추루라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추출라면 저희는 Sales i B열 두 번째 열에다가는요 어, 회원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음, 물론 어, 다시 else if opt 비회원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라고 하셔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라서 else cells i,2 비열에다가는 e, B열에, 비회원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와 b는 해결을 하셨고요. 세 번째 어, cells i,3 c 열에 대해서는요. 문제에서 선택하면 비회원. 시열에 음, 대해서는 수강 분류에서 수강 분류에서 어린이 청소년 뭐 성인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cmb 콤보 상자에 분류에 가서 cmb 분류에 가서 현재 연결한 데이터가 두개 열이잖아요. 그래서 컬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컬럼. 음, 우리가 보통 카운트로 하실 때요. 컬럼이라고 하면 0부,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0, 첫 번째를 0으로 하고요. 두 번째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 이따가, 어, 잠시, 네, 그럼 잠깐요. 디자인 모드 끝내게 하고요. 음, 특강 신청을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폼이 보일 겁니다. 아까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할때 음, 회원을 선택하고요.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수강 분류에 두 개가 선택, 두 개의 열의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린이를 선택하거나 청소년을 선택하면 어, 첫 번째 어린이를 선택한 열은 컬럼에서 첫 번째 열을 우리가 0이라고 합니다. 컬럼에서 0이라고 입력하는 어, 거고요. 그래서 오셔서 다시 신청에다가 우리는 어 cnb 콤보 상자에서 첫 번째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컬럼 0이라고 입력하시고 셀즈 l e s i, 4 네번째 열은 특강 날짜네요. 특강 날짜는 txt txt 특강 날짜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value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정원인데요. 정원은 아까 어, 콤보 상자에서 어린이를 선택하면 10명, 청소년을 선택하면 15명이라고 하는데 콤보 상자에 두 개의 열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를 0이라고 하면 두 번째를 1이라고 합니다. 1이라고 수정하시고 다시 셀즈 아이컴마 여섯 번째 신청 인원은 폼을 통해서 입력을 받을 거고요. txt 신청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된 값을 어, 엑셀 셀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기본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의 데이터가 변경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 개체에서 기타 작업을 선택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에 오셔서 워크시트가 변경된다면 체인지 선택하시고요. 변경된다면 해당 셀의 글꼴을 궁서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 변경되는 타겟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되는 타겟을 글자의 종류를 폰트의 이름을 음, 문제에 나와 있는 궁서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변경되는, 음, 해당 셀의 글꼴 크기가 12로 설정될 수 있도록, 그럼, 타겟, 다시 한 번, 변경되는 대상, 타겟을, 폰트 사이즈를 12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음, 특강 신청 누르셔서, 이름, 홍길동 이미로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회원 뭐 비회원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성인 신청 인원은 열 어 10명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10명 정도 아니면 9명 뭐 임의로 입력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의 이제 폼에 데이터 입력하시고 신청 버튼 누르시면 요어 이름과 그 다음에 구분 수강 분류 특강 날짜 신청인원 입력되고요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라서 변경된 데이터 잖아요 그래서 글꼴이 궁서체의 크기가 12포인트로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음, 공략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